만기잡을 날에 뵙게 돼서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, 오늘 여러분들 또 저체 보니까 이 워드 박람회가 성공을 할 것 같다 하는 그 확신이 듭니다. 저는 사실 몇 번 워드 박람회에 제가 조직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또 제가 챙겨보긴 했지만 오늘 현장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. 그래서 현장도 한번 좀 보고 또 워드 박람회가 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 행사가 아마 그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지금 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좀 같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준비사항 같은 경우를 보실 텐데, 보시고 미흡한 부분들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개선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면 뭐 지적을 좀 잘 해주시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워드박람회가 성공을 거두니까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뭐 비판도 하고 먼저 준비할 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, 그리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에요. 실은 이 워드박람회를 충남 도하고 보령시가 처음 그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, 동해수이 제가 감사를 받고 만나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,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반대가 심했어요. 이 머드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반납을 할 수 있냐. 그리고 제가,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. 그렇지만은, 이 머드 축제가 성공을 했는데, 이걸 해양신산업을 이제, 여기다가 좀 총괄을 시켜야 되겠다, 더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워드 축제만이 아닌 해양 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위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삼고 도약을 한번 더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게 보니까, 좀 여러분들께서 박람회라는 그런 돈을 받아들이면서 부족하고 당신들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좀 요구를 해라. 그래서 워드 박람회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 그래서 이 워드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, 사실은 이게 뭐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 빼고 한 150억 가까이 지금 들여서 한 행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기우제 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잘 되게끔 무척 하루하루 이렇게 피를 드는 입장인데, 제가 지금 오늘 저쪽 돌아다니면서 보고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부족하고 리뷰점 같은 경우 좀 보완을 해서 7월 16일 날 대장을 할 때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승리만으로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신산업 플러스 저는 국제 해양 관광 모델벨트화를 새해 하겠다라고 하는데, 사실 이 고령과 태양이 거점입니다. 고령과 태양을 거점으로 해서 비트북을 서쳐 저 우리는 강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그런 서양 이 자원을 활용하면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문제점이라는 것들 말씀해 주시고, 정말 여러분들 오셨으면 저 친구분 한다는 그 시간에 함께해서 기도라는 말씀드리고,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의 이런 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.